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내년도 예산심의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전라북도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반영한 전략을 짜고 지역 의원들과 협업에 나섰는데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지역 정치권의 활약이 관건입니다. 광동혁 기자입니다. 국회 단계에서 내년도 예산을 얻기 위한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강조하며 지역 주도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전북 예산은 7조 5천여억 원. 전북 요구안보다 적어 증액이 필요한 상황.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차 협업 기반 조성과 디지털 식품 가공 생산 플랫폼 구축 등 뉴딜 연계 사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임대용지 예산 확보 등 주력 산업 강화와 새만금 예산에도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첫 출발을 하니까 각별하게 노력을 해서 도민들의 기대 역시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의사파업 여파로 주춤한 공공의대 설립을 포함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의 현안 해결에도 뜻을 한 데 모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까지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12월 초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쥐어짜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극복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